이렇게 겹치세요. 그리고 네, 이렇게 비싼 롯데에다가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얘를 5초씩만 찝어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됐죠? 놓으시고, 네, 놓으시고 다시 또 옆으로 가서 네, 이렇게 하면 탄력 있는 컬을 균일한 리치에 탄력 있는 웨이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네,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. 피카의 붓기 아이롱이 아마 원장님들한테 효자 매뉴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지펌이 됐던 일반 펌이 됐던 네, 이렇게 해서 디지털 노트가 됐던 이렇게 해서 5초씩만 찍어주면 조금 더 탄력 있는 균일한 리치의 웨이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.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. 한번 펄을 풀어보겠습니다. 어때요? 굉장히 탄력 있게 잘 나왔죠? 인기도도 있고 네, 이렇게 해서 큰 루트아웃하고 시작하겠습니다. 자, 22mm입니다. 22mm를 가지고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. 피카는 봉이 길어서 얇게 뭐 와인딩 할 이유는 없어요.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자 결이 잡은 상태에서 자 끝이에요. 마지막 자 여기서 조금 기다려. 오, 윤기 많이 올라오네요. 그죠? 마지막입니다. 천천히 돌려주세요. 조금씩만, 2초씩만 이렇게. 그럼 빠져나오는 게 없어요. 깨끗하게 됩니다. 자, 끝이 다 들어갔네요. 자,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살짝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네, 이렇게 잡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살짝. 자, 잡으시고요. 다시 한번 이번엔 돌돌돌 한번 해볼게요. 자, 이 돌돌돌 하면은 연예인 덮개로 돌돌돌 하면 윤기가 쫙 올라오면서 컬이 탄력 있게 붙어요. 저는 피카에 이 연예인 덮개를 덮개 아이롱으로 하면서부터 스피드 하면서 굉장히 빠르고 결도 웨이브도 반짝반짝한 웨이브를 많이 얻어요. 일반 원건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. 빠르고 자 이렇게 두껍게. 그러니까 롱머리도 한 10분에서 15분이면 와인딩이 끝나요. 네, 자 수분이 벌써 완전히 건조됐습니다. 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빼겠습니다. 그러면 자 좌측에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요.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.